오늘 장의 뉴스와 공시들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뉴욕장에서도 혼조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기업들에는 또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최윤 캐스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실적 증대가 예상되는 네 가지 종목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CJ대한통운입니다. 최근 우체국의 대체재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우체국이 민간 택배 사업을 포기를 하면은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이 약 1,600억 원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택배 단가 인상이 상승되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DB금융투자 측에서는 CJ대한통운의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와 함께 주가가 급락한 바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의 ESS 대량 수주의 주가가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더불어서 영국 내 기가팩토리와 설립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모멘텀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하반기에는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과 관련해서 대규모 배터리 발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초록뱀 미디어는 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시즌2의 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BTS 드라마를 제작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에 기대어서 연간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식당이죠. 세상의 모든 아침 등을 비롯한 외식 사업이 1분기를 저점으로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현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츠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 주방 레인지 후드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최근 경쟁 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60%까지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한화시스템이 또 새로운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한화시스템에서 긱경제, 그러니까 초단기 근로 경제, 그러니까 긱 이코노미, 초단기 근로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쪽에 플랫폼 자회사를 이달에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방산과 ICT 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시스템에서 다각화하는 사업을 또 밖으로 자회사로 또 빼어내서 본격화한다는 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